붉은 혁명의 기란상 습격을 통한 승리가 각종 커뮤니티에 소문이 퍼지고 이때 DK 연합과 싸우기 위해 타 서버에서 바치 연합을 도와주러 많은 유저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DK 연합은 바치 연합의 혈맹 규모가 점점 늘어나자 위협을 느끼긴 시작했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DK 연합의 힘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DK 연합의 총군주를 맡고 있던 섀도우 여솔은 바치 연합이 더 커지기 전에 그 싹을 잘라내려고 시도했습니다. 리니지 1부터 리니지 2까지 보통 세력 다툼을 하는 경우는 공성전 그리고 그 외에는 사냥터 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여솔은 고레벨로 가기 위한 필수 사냥터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DK 혈맹원들조차 통제하고 있는 사냥터가 아닌 다른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혈맹 탈퇴로 이어지게 룰을 변경해버립니다. 그만큼 혈맹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해졌죠. 그렇게 고레벨 사냥터인 용의 계곡은 DK 혈맹원들의 주사냥터가 되었고 일반 유저 및 바치 연합은 실렌의 봉인이라는 용의 계곡보다는 효율이 좋지 않은 사냥터를 몇몇 구역을 나눠가져 어렵게 레벨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DK 연합의 섀도우 여솔은 그런 실렌의 봉인까지 통제를 해서 바치 연합의 백기를 받아낼 생각을 합니다. 아예 사냥할 수 없게 만들어버릴 속셈인 것이었죠. 이에 대응하려 바치 연합도 최후의 사냥터인 실렌의 봉인을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타 서버에서 DK 연합에게 대항하려 넘어온 유저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성장하지 못한 저레벨 유저들이 대부분이었고 DK의 막강한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엔 실렌의 봉인까지 빼앗기게 돼버리고 사냥을 할 수 있는 곳까지 잃은 바치 연합은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돼버립니다. 이때 바치 연합의 큰 중심이 되어주었던 붉은 혁명조차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서버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나 이때 하나의 사건으로 바치 연합은 빛을 보게 됩니다. DK 연합의 실렌의 봉인 토벌은 상당히 무리가 뒤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실렌의 봉인이라는 사냥터 자체가 기존에 통제하고 있던 사냥터인 용의 계곡보다 좋은 사냥터는 아니었고 결국은 용의 계곡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 및 아이템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실렌의 봉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DK 연합 일부 혈맹원들이 실렌의 봉인을 지키면서 사냥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합, 같은 혈맹이라도 사냥터 차별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당시 DK 연합의 총군주였던 섀도우 여솔은 2대 총군주인 제우스의 뒤를 이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아직 혈맹 내의 입지가 그다지 좋지 않았을 때 이런 무리한 작전을 내세웠고 그 작전을 들은 동맹군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한 채 작전을 진행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작전에 가장 크게 반대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DK 연합의 총군주의 버금가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고문인 아키러스 직속부대 화이트라인은 일시적으로 DK 혈맹 마크를 버려가면서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펼쳤죠. 그렇게 주력 인원들이 빠지는 상황에 섀도우 여설 총군주가 실렌의 봉인을 고수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엔 실렌의 봉인을 버리기로 하고 다시 용의 계곡으로 사냥터를 옮기려고 했는데 사냥터를 너무 오래 비워놔서인지 동맹 혈맹인 제네시스 측에서 용의 계곡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변하자 섀도우 여솔은 제네시스 혈맹에게 자신의 자리를 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제네시스 혈맹 측은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동맹연합인 DK와의 분쟁을 일으킬 수 없었기에 일단은 사냥터 반환 요구에 응하고 원래 자신들의 사냥터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제네시스 혈맹의 간부진들 생각과는 다르게 혈맹원들은 그 감정에 분노로 치닫게 됩니다. 애초에 같은 DK연합인 신의 기사단 위너스 정혈맹들과는 달리 제네시스 혈맹은 DK에게 인원수나 전투력이 꿀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클로즈 베타 때의 인연으로 생긴 동맹관계였고 그동안 있던 동맹관계 속에서도 사냥터 등 자리 문제로 인해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제네시스 혈맹원들의 분노가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간부이자 군주가 결정한 문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2004년 6월 5일 일이 터졌습니다. DK 혈맹 측 지니시안이라는 유저가 사냥을 하기 위해 용의 계곡 중 한자리였던 DK 연합 공동 사냥터에 도착했습니다. 그 앞엔 제네시스 혈맹들이 파티를 짜서 자리를 잡고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지니시아는 제네시스 혈맹원들이 잡던 몬스터를 스틸까지 해가면서 잡고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혈맹 파티는 지니시안에게 스틸을 멈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니시아는 그런 제네시스 혈맹에게 이 사냥터는 제네시스 혈맹의 독점 사냥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네시스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제네시스 측 파티원들은 지니시안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DK 연합 측은 이 사건을 단순히 사냥터에서 벌어진 사소한 다툼이라 판단을 하고 평소에 있던 작은 일처럼 생각하며 제네시스 혈맹에게 그냥 사과하고 끝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측 총군주 칼리츠버그는 이미 자신들의 혈맹원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그도 여태 참았던 DK에 대한 분노가
참을 수 없을 지경으로 이르게 되면서 디케 혈맹에게 전쟁 선포를 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때 디케 연합 세력은 물론 바치 연합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놀랐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동맹이란 벽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버린 것과 마찬가지였고 사실 바치 연합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동맹이 깨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유저들이 DK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혈맹이 보유하고 있던 다수의 고레벨 궁수단의 파괴력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DK를 공격하는 일반 유저들과 바치 연합. 제네시스 측은 바치 연합의 이런 행동에 두 개의 혈맹의 싸움이니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바치 연합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DK 쪽에 몰리게 되자 같은 DK 연합인 신에게 사단 정 위너스 혈맹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도움 요청을 받은 3개의 혈맹은 제네시스와 DK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바치 연합이 제네시스 혈맹과 동맹을 맺어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되자 제네시스를 배신자라 외치며 DK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DK 연합은 4동맹 체제로 바뀌게 되었죠. 초반엔 제네시스가 DK보다 앞서고 선점하고 있었으나 4개의 혈맹이 뭉치자 단독 혈맹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제네시스 총군주인 칼리츠버그는 DK에게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이전 DK 연합에 있었을 때 싸웠던 바치 연합에게 공조를 요청합니다. 바치 연합도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제네시스 혈맹이 자신들의 연합에 들어온다면 DK에게 대항하는 것이 더욱더 수월해질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전부터 싸웠던 상대였고 특히나 제네시스 혈맹이 운영을 했던 죽음의 신에 대한 행위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바치 연합은 제네시스 혈맹에게 사냥터 통제 금지와 죽음의 신 해체를 요구하게 되었고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제네시스 연합은 굴욕적인 조항이었지만 단독으로 싸우다가 DK 연합에게 더욱더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에 이를 수락하며 바치 연합에 대한 전면적인 항복을 선언하고 바치 연합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에 이어 과거 올포원 혈맹 창설 당시부터 전쟁 참여를 요청했지만 끈질기게 중립을 유지했던 혈맹 해리포터 그들 역시 연합의 일원으로 참전하게 되고 해리포터 혈맹의 총군주 올리퍼유가 자유 게시판에 올린 선전포고문에 많은 중립 혈맹들이 해리포터 혈맹을 따라 바치 연합 휘하에 속속들이 집결했고 그간 바치 연합과 협력은 하되 연합의 일원으로는 참전하지 않겠다던 붉은 혁명까지 바치 연합에 정식으로 참전하게 되면서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당해오던 소규모 연합인 바치 연합이 드디어 DK 연합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전력을 갖춘 거대한 연합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2004년 6월과 7월을 전후로 하여 각 중앙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에 조금은 생소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리니지2의 사용자들이 모여 게임 속 거대 세력의 횡포에 맞서 집단으로 항거하기 시작했다는 이 기사는 곧 리니지2를 즐기는 일반 유저들의 손을 타고 이곳저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서버 게시판 정도로 시작했던 이 일이 이제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널리 퍼져나가니 리니지1 혹은 다른 게임 그리고 다른 서버에 있던 모든 유저들이 자신이 하던 게임을 멈추고 리니지2를 즐기지 않던 게이머들조차 DK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바츠 서버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츠 서버의 대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최초로 내복단이라는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내복단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리니지2에서 처음 캐릭터를 만 될 때 주어지는 기본 장비를 착용하는 캐릭터를 말합니다. 그 뉴비 복장이 내복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실 내복단은 과거 올포원이 만들어졌을 때 타 서버에서 넘어온 유저들 때문에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지만 올포원 군주의 실수로 인해 혈맹 해체가 되면서 내복단도 잠시 사라졌을 뿐 이번엔 어마어마한 유저들이 몰리게 되면서 바츠 대전쟁에 큰 역할을 해주는 특수 집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복단의 탄생은 리니지2라는 게임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MMORPG 장르 게임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국내 게이머들 뿐만 아니라 해외 게이머들에게도 이 사실이 전해지며 엄청난 반응을 보여줬고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유저들의 방향성 자체를 흔든 정신적인 혁명이자 게임 속 하나의 사회를 지킨다는 정치적인 혁명의 속성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이 전쟁 시기에 모여든 내복단의 인원수는 최소는 500명, 최대는 1000명까지도 모였고 그들은 저레벨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정보다는 독재를 멈추고 자유를 갈망하는 현실 속 농민의 난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어차피 한 명의 DK 고레벨 전사를 당해낼 수는 없지만 각자 구레벨을 찍으며 모탈 블로우라는 기술을 이용해 단체로 대항했습니다. 이 기술은 적의 방어력과는 상관없이 일정 확률로 3에서 40가량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스킬이라 한 명의 고레벨 고장비 유저에게 단체로 타격을 입히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길막을 통해 바치 연합군의 공격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며 동시에 DK연합 진영을 방해했고 DK연합 지휘관들과 비슷한 아이디를 맞춰 거짓 정보를 채팅에 흘려 혼란을 주거나
DK연합 인원들에게 끊임없이 교환 요청을 하며 상대방 캐릭터의 컨트롤을 방해하는 등 기존의 게임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전투를 행했습니다. 이때 DK연합은 이들의 전력에 크게 당황하며 전쟁에서 잠시 피하게 되었습니다.